안녕하세요. 달려라 치킨입니다. 오늘은 김밥을 만들어 봤어요.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준비 과정은 간편하지 않다죠. 만들 때 점토는 뿔루모 세트에 들어있던 점토를 사용했는데 이 영상에서 말하는 소프트 점토는 천화 점토와 비슷하고 미니어처 점토는 플라스틱 점토랑 느낌이 비슷하다는 것을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김밥 만들기 보러 갑시다. 먼저 미니어처 클레이와 소프트 클레이를 조금 섞어서 밥을 만들었어요. 밥알 하나하나 굴려가면서 만들었답니다. 이젠 이렇게 만드는 것도 놀랍지 않죠? 이렇게 한 알씩 만들다가 생각해보니까 밥이 김 속에 숨어있다가 칼로 자른 단면만 보여지는 거라 이렇게 정성스럽게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편하게 잘라서 만들었답니다. 말은 간편하게 라고 했지만 크기가 작아서 썩 간편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밥알을 다 만들었고 미니어처 클레이에 주황색, 노란색 물감을 섞어서 당근을 만들었어요. 납작하게 만들어서 점토가 굳을 때까지 한쪽에 두고 미니어처 클레이에 노란색 물감을 섞어서 단무지를 만들었어요. 이건 약간 도톰하게 눌러서 굳혔고요. 그리고 소프트 클레이에 노란색 물감을 섞어서 계란을 만들었어요. 단무지랑 같은 두께로 만들고 스텐실 붓을 사용해서 질감을 표현해줬답니다. 그리고 갈색 파스텔로 살짝 칠해줬어요. 미니어처 클레이에 흰색 물감을 섞어서 맛살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단무지와 비슷한 두께로 만들어줬답니다. 소프트 클레이와 미니어처 클레이를 조금 섞어서 햄을 만들었어요. 분홍색과 갈색 물감을 섞어서 색을 만들었고 단무지와 비슷한 두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미니어처 클레이와 소프트 클레이를 섞어서 시금치를 만들었어요. 초록색 물감을 섞어서 색을 만들고 최대한 얇게 밀어줬답니다. 그리고 김밥에 밥이 있으면 김도 있어야겠죠? 한지를 사용해서 김을 만들었어요. 검정색, 초록색 물감을 섞어서 한지 앞면, 뒷면에 칠하고 말렸어요. 점토가 다 말랐으면 물감으로 겉에 칠해줘야 하는 것들을 다 칠했고요. 맛살은 분홍색, 햄은 갈색 물감으로 칠했고 계란에도 아까 파스텔로 칠해줬다만 물감으로도 한 번 더 칠해줬어요. 물감도 다 말리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줬어요.
굵기가 굵으면 김밥도 굵어지니까 신경 써서 잘라야 한답니다. 시금치가 쪽파 같네요. 이제 목공풀을 발랑하면서 김밥을 싸줬어요. 유황 바니쉬도 발라서 바니쉬와 풀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칼로 잘라줬어요. 진짜 김밥 자르는 그런 기분이네요. 이렇게 김밥을 완성했답니다.